이 귀하고 아름다운 직임에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장 이하 여러 이사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제가 참석도 못했는데 저를 불현듯 학장으로 시켰습니다. 학장을 시켜가지고 또 두 주 지나고 나니까 이사장이 모든 이사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추인을 받아서 학장을 총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2조 만엽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갓이 있습니다. 갓을 쓰고 자전거 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학장도 나는 과분한데 거기다가 총장이라고 하는 갓을 세우니까 이 갓을 쓰고 자전거 타는 것이 얼마나 안 어울립니까? 갓을 쓴 사람은 점잖게 걸어가야 어울리는데 이 갓을 쓰고 자전거 타니까 여간 안 어울려서 제가 참 복잡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불러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셨지만 저도 회장이나 무슨 대표회장이나 총장이나 학장이나 총회장이나 이런 거 하려고 신명도 써본 적이 없고 제가 정직하게 말하지만 그런 거 하려고 애써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돈 쓰고 힘 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면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나쁜 짓은 되고 나서 돈도 안 쓰고 시간도 안 쓰고 열정도 안 쓰고 마음도 안 쓰고 그것도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노하우를 다 바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때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제가 배운 것은 별로 없지만 배운 것을 총동원해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돈은 없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돈은 없지만 제가 이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돈 쓰면 나쁜 짓이고 이것을 맡고 나서도 돈을 내가 안 쓰면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지만 내가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써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표할 때도 그랬고 내가 할 수 있는 헌금,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남아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맡겨주신 총장의 일을 잘 하겠는데 여러분 저에게 인사하실 때 혹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들이 그렇게 합니다만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축하합니다 인사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높은 자리라든지 돈 나오는 자리라든지 좋은 자리면 축하받을 것이 있죠. 그런데 들어가는 자리인데 뭐 축하받을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인사하실 때는 힘든 일 맡았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들을는지 안 들을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우리 학교의 이름처럼 크로스 신앙이거든요. 십자가의 정신을 전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사상이 뭡니까? 헌신이죠. 봉사죠. 섬김이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이런 정신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펜대학에 다니는 한 대학생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데 만물의 영장 인간이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서 하고 있으면 되겠나? 적어도 인간은 이 종말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만물의 영장이니까 여기에 대처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종말을 대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를 생각했대요. 하나는 에너지가 청정 에너지가 필요하다. 인류가 망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청정 에너지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인류의 종말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피난처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생각하고 만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계속 연구한 결과 네, 테슬러 모터비클 회사를 인수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X라고 하는 우주 항공산업을 일으키는 회사를 세웁니다. 한 대학생의 머릿속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러 CEO입니다. 1971년 남아공에서 출생했는데 71년이면 지금 몇 살입니까? 네. 용민호 목사님이 71년생이군요.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에서 출생했는데 19살에 유펜에 와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날에는 이 스티브 잡스 이후에 최고의 경영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도전정신,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 영적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제가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상호 신임 이사장님의 이사장 친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모두들 반갑습니다. 저는 크로스 신학대학 이사장으로서 지난 임기 때 별로 잃은 것이 없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속히 끝날기를 정말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내려놓고 조용히 쉬기를 진심으로 바랐는데 지난번 이사회에서 또다시 저를 이사장으로 재임을 시키셨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저는 기쁨이 없이 금방 걱정이 생겼어요. 이거 달라져야 할 텐데 변화해야 할 텐데 진짜 성장해야 할 텐데 부담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지난번 UPCA 지정 크로스 신학 대학에 황인춘 목사님이 총장님으로 또 이영근 목사님이 학장으로 취임하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년 전에 우리 황 목사님하고 저하고 잘 다투요. 다투면 심하게 다투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나같이 또 황 목사님 살아가는 걸 누가 웃을 것 같아. 이분이 중심을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그때 1년 전에 그리던 그림이 내 마음속에 그리던 그림이 시련이 이제 됐어요. 이 평범한 방법으로는요, 이 경쟁 사이에서 회사나 또 신학교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런 독특한 색채가 있어야 살아남아 성장하는데, 넓은 메마른 들판에 꽃한 송이가 특수한 색깔을 내며 아름답게 피어 향기를 풍기면은 멀리서도 나비와 벌이 찾아오고 모여듭니다. 아무리 신학교가 안 되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 특색만 있으면은 살아남아 성장합니다. 세계총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또 교계의 거성이요, 또 교계의 거물이요, 또 고목이신 황희춘 박사님이 총장으로 취임한 것을, 이것이 우리 신학교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이 정영도의 색채가 유명세를 타면은 우리 학교가 세계적으로 학생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황희춘 목사님, 그 정치인은 대통령을 하면은 끝이 나고 맙니다. 목회도 얘기를 걸어오는 건데, 이분 뭐 못하신 거 없죠. 방금 말하셨지, 뭐 정경총에다가 세계총에다가 뭐 안 하신 거 없는 분이요. 이제 마지막 정상이 이 신학교 총장, 여기에도 올라갈 건 없다고 봐. 그래서 우리 크리스도 신학은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성장 발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용훈 목사님은 정경총회장으로서, 그 신임 학장님은 애유내강이요, 참 능력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교직원들 잘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교육 행정 관리에 있어서 총장님과 함께 큰 성과를 이루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신학교가 이제 새로운 진영이 들어서서 2차에 거쳐서 화려한 가운데 학교와 이상의 연속회의를 통하였습니다. 참으로 새롭게 계획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 사회와 신학교가 잘 소통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성장의 크나큰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갈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원을 해요. 우리
미크로스 신학대학이 영적으로나 학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도산성의 성지 동산과 같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지닌 교수님들이 몰려오고 선지생도 신학자들이 몰려와서 아무리 요즘 예수 믿기가 힘든다 하시라고 젊은 사람들이 신학도로 이 크로스 신학의 독특한 색채 성령의 향기를 맡고 모여드는 학생들을 우리 학교가 잘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좋고 합당한 제목으로 일꾼으로 양성해가는 선지학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밝은 의지와 밝은 지혜와 의지와 이 정서를 소중히 갖고서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서 졸업 후에 어딜 가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크로스신학대학의 졸업자의 훌륭한 목회자로서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예수님은 인류 최초의 신학대학 총장이셨다. 이렇게 저 혼자만이 별명을 붙였어요. 적은 12명의 신학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의 수십억의 제자를 두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허한 말이라고 하지만은 적은 것으로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만 꽉 잡으면은 우리 크로스 신학이 한국의 연세대학, 미국의 하버드대학, 프리스턴 신학을 능가할 수 있는 비전과 꿈을 함께 우리가 가지고 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